신도 여러분 반갑습니다.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 입춘절기입니다. 어제 입춘이었죠? 네. 올해도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명리학에서는 그 해의 그 기륭하복을 하복의 운세를 음력 설이 아닌 입춘절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로 그렇게 시간을 같이 쓰고 있답니다. 갑진년 올해 한 해도 입춘절기의 시작은 어제 2024년 2월 4일 오후 5시 27분이 그 입춘 시작을 알리는 그 날이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절에서도 받으셨죠? 집 앞에 문 앞에도 붙이시고 아마 그렇게 하셔서 좋은 행운과 또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면은 연륜이 쌓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비로소 그 사람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마 연륜이 깊어질수록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. 한 젊은이가 습작을 했던 작품을 들고 셰익스피어를 찾아갔습니다. 젊은이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자신있게 셰익스피어를 찾아갔는데 셰익스피어는 그 작품을 보기 시작한 지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젊은이를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. 자네는 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군. 좀 더 깊이 생각해서 글을 써보게 하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는데 그 젊은이로서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이 작품을 써서 셰익스피어한테 갖다 줬는데 이렇게 작품을 다 읽어보지도 않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지 않는 상태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 젊은이가 셰익스피어한테 왜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썼는데 다 읽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? 하고 대물었습니다.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썩은 달걀은 맛을 보지 않아도 냄새만으로도 썩은 줄 아는 거 아니냐. 너의 작품이 꼭 그것과 같아. 예. 그 셰익스피어한테 아주 소문과 다르게 그래도 자기 글을 제대로 평가를 안 해준다고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. 진짜 같은 가짜를 구별해내고 또 수많은 그 그름 속에서 정말로 진짜를 구별해내는 것이 많은 경험과 경륜에서 오는 것이다.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루 쌓게 되는 삶의 지혜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. 우리 모두 이런 삶의 지혜로 옳은 행동과 정신으로 갑진년 한 해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. 특히 오늘 봄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정기법회에 참석하신 모든 신도님들 올 한 해는 더욱더 값지고 보람된 일만 가득하는 그런 한 해를 누리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승부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